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컬렉션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자료용 맵이라고 하는 아주 많이 쓰이고 유용한 어떤 해시 구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맵 혹은 딕셔너리 해시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이폰 쪽이라든가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딕셔너리나 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암호화라든가 여러분 요새 많이 좀 유명한 어떤 가상화폐들도 다 저런 해시 알고리즘을 뭐 이렇게 다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맵과 딕셔너리 해시는요 공통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에 속하는데요 일종의 연관 배열입니다. 즉 연관 배열이라는 것은 어떤 믹스드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PHP라든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좀 접해 보시면 연관 배열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셋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순서 번호가 있는 그런 자료 구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세 번째는 이름과 값으로 대응됩니다. 즉,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키라는 게 이렇게 독특하게 있고요. 그래서 요 집합 내에서 키는 중복되지 않고 유일무이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뭔가 키를 참조하게 되면 키에 대응되는 밸류 값들이 뭐 여러 가지 날짜든 문자든 숫자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관계를 갖는 거죠. 키랑 밸류가. 그래서 키가 우리 어떤 식별자가 되고요. 밸류가 이렇게 키랑 밸류가 한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엔트리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고, 코틀린에서는 자바랑 마찬가지로 맵이라는 그런 자료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맵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맵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겠습니다. 맵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떴네요. 자, 소스에다가 저희가 메인 패키지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자, 메인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맵이죠. 네, 맵 메인 KT 코틀린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세 번째 컬렉션, 그죠? 어떤 집합적인 데이터. 다수의 데이터를 뭔가 구조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요. 이 맵이라는 것은 키랑 밸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키랑 밸류라는 게 등장하는데, 키에 대응되는 밸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상에 위도 경도라는 어떤 키를 주어지면 장소라는 어떤 밸류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전에는 ABCD 우리가 알파벳을 넣으면 그거를 인덱스를 써가지고 뭔가 사전에 단어의 뜻이 나오죠. 뭔가 그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 뭐 주소록 같은 것도 많이 있죠. 또 암호화 아까 쓰인다고 말씀드린 해시 펑션처럼 거죠, 여러분들. 어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데 쓰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DBA도 많이 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래서 요 맵이나 어떤 해시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딕셔너리. 자, 그래서 키랑 밸류가 존재하는 그런 건데, 키는 그러니까 키를 보고 이름을 보고 사람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름이 키고 밸류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식별자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고 어떤 중복이라든가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뭐 널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없을 수도 없는 거죠, 키가. 그래서 뭔가 키는 유일무이하고 널이면 안 되고요. 밸류는 심지어 널이거나 중복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타입이든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들. 자, 그래서 변수 students라고 한번 지정을 하고요. 맵을 만들어 볼 건데, 앞에서 저희가 set을 집합을 표현할 때 set of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list를 할때 list of를 썼죠. standard 함수가 역시 맵이라고 하는 key value 자료형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이라고 쳐보면요, 이렇게 map of 함수가 나오죠. 예, 코틀린 collections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map of 함수입니다. 그래서 map of 함수인데, 요 generic type 파라미터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안 쓰고 있고, 조금씩은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자, 이름의 학생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에 대한 간단하게 일단 나이로 한번 해보죠. 자, 앨리스라는 학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앨리스라는 학생이 23살이다 이렇게 대응시키면 좋겠죠. 뭐 많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콜론을 쓰던가,
혹은 이렇게 화살 표를 쓰던가 하면 좋은데, 그죠? 코틀린에서는 to라는 뭔가 어떤 직관적인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키워드는 아니고요. 함수입니다. 함수. 중의식 함수입니다. 이건요. 뭔가. 그래서 요 앨리스가 2니까 23에 대응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키의 이름을 주면 21살에 대응이 된다. 그 다음에 피터라는 이름 키를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면 23살에 대응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안나라는 이름 키를 문자열로 주게 되면 25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좀 제가 많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길동이라는 이름을 문자열로 주어주면 뭐 30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앨리스, 존, 피터, 안나, 길동은 자, 식별자니까 유일무이한 키잖아요. 중복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복을 제가 한번 강단시켜 보겠습니다. 요 나이는 사실 23살, 20살 천재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앨리스랑 피터가 둘 다 23살입니다. 자, 여기다 컴마를 치시고 앨리스를 또 한번 넣어보죠. 같은 키죠? 앨리스. 이번엔 23살에서 22살이 됐고요. 한번 더 넣어볼까요? 앨리스를 심지어. 앨리스가 3개나 있습니다. 우린 같은 앨리스밖에 볼 수밖에 없죠. 예, 마지막 거 20살로 이렇게 점점 어려지고 있네요. 자, 어떤 앨리스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되고, 그죠? 찍어볼 건데 일단 명시적으로 저 맵이라는 컬렉션 타입을 지정을 하고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학생들, 스튜던트 맵이라는 이름을 주되 앞에서 저희가 리스트랑 배열할 때 했던 것처럼 대문자 맵이라는 형태를 한번 자료형으로 취해봅시다. 자, 키 K이고요. value 대응되는 값이죠. V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generic으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 키 value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student라고 하는 맵업으로 만든 이 맵을 여기다 대응시켜서 저장할 거죠. 키는 타입이 뭐였습니까? 앨리스, 존, 피터, 안나니까 문자열,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value는 수치형입니다. 사실 암호가나 와도 상관은 없는데요. 딱히 그죠? 우리는 정수라고 아예 못 박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이가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 st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st맵은요, student라고 student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맵이. 자, st맵도 찍고 이 st맵은 컬렉션이니까 뭘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이즈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size라는 일종의 필드인데 변수값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학생이 여기 지금 7개 이름이 있는데 3개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나올까요? 값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좀. 자, 보십시오. size가 일단 5라고 바로 나오죠. 예. 앨리스, 존, 피터, 안나, 길동이기 때문에 앨리스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집합셋이라는 자료형을 앞에서 해봤을 때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물론 맵이라고 하는 해시, 딕셔너리 구조에서는 밸류값의 중복은 허용을 합니다. 밸류값은요. 밸류값은 하는데 요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지정된 거로 대체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맨 처음에 23이었다가 여기서 21이 바뀌었다가 또 20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하나의 앨리스만 맨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맵이라는 구조입니다. 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앨리스를 참조하게 되면 st맵에서 student에서 20이라는 나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하니까 앨리스의 나이가 20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요 집합 내에서. 그죠? 맵이라는 하나의 집합입니다. 왜 집합이라 했을까요? 네, 순서가 의미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집합처럼 그냥 묶여 있는데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그런 마치 태그처럼 붙어 있는 그런 값들의 모임이에요. 나이들이 막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집합처럼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딱히. 물론 우리가 순서 있는 물론 맵도 나중에 만들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가 값을 찍어보도록 하죠. st맵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맵에 일단은 없는 학생도 있고 있는 학생도 있겠죠. 있는 학생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꺽쇠 표현식 브라켓이죠.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앨리스라고 한번 대응을 시켜보죠. 앨리스라는 키를 가진 것을 찾아서 그 밸류를 찍어주세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슬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는 있는데 L이라는 한번 없는 학생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죠? 이 L이라는 학생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자, 앨리스 학생은 STMAP이라는 맵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이 나오죠. 최종적인 값이. 중복 두개 없어지고요. 그죠? 이거 두개 없어지고. 근데 L은 없잖아요. 그죠? L이라는 학생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진 않고 예외가 발생하진 않고요. 널이라고 일단 나옵니다. 널이라고. 요것은 get이라는 함수랑 사실 똑같습니다. get에다가 뭔가 키를 넣으면 value 값이 대응되는 게 나오는데 그 get에 들어가는 키에 찾을 수 없다면 키를 그죠? 키를 찾을 수 없다면 이건 널이 나옵니다. 널이. 사실 우리가 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get과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get입니다. get. 여기다가 get이라고 하고, l이라는 문자의 키를 이렇게 놓은 거랑 같다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잠깐 지금 넌지시 본 부분이 있는데, get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은, 네. 여기 보시면 get이 아니고요. 한번 점을 찍어 보시면 닷을. 자, 맵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get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get하고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get value라고 하는 게좀 보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보니까 이렇게 키를 넣으면 value가 뭐 나오는 그런 함수 같아요. 그죠? get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value. 예. get value라는 게 있어요. get value. get과 get value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get value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예외라는 게 뭔가 관련이 있다고 나오죠. no such element exception은요,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어떤 예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브라킷은 맵에서 get이죠. 요 키가 있으면 값을 가져오고, 없으면 null이 오는 건데요. get value는 만약에 요 키에 해당하는 value, 그죠, 요 키를 일단 찾을 수 없는 거죠. value는 일단 고사하고, 키를 찾을 수 없다면, 그죠? 없다면 그런 엘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예외인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개가 지금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일단 앨리스 20 나왔고 L이 null이 나왔죠. get에서 get이라는 함수 브라켓 써도 다 null 나왔는데요. 여기 15번째 줄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no such element exception이 발생됐습니다. L이란 키가 맵에 없기 때문에 key L is missing이라고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거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자,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외가 물론 없이 exception 없는 프로그램이 물론 요새 많이 좀 각광을 받는데요. 예외를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진 그래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요, 어떤 이 학생들의 나이를 해봤는데, 이번 학생의 한번 점수 해볼게요, 점수. 점수 평점은 흔히 어떤 실수형이죠? 맵에는요, 밸류의 형태, 값, 자료형이 저렇게 정수형 말고도 아무거나 많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scores라는 우리가 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스트링 타입이고 여기는 플로트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pof라는 함수를 바로 여기다 그냥 만들어 보죠. 이번에도 앨리스 등장 한번 또 시켜보겠습니다. 앨리스는 4.3점을 맞췄죠. F 붙여서 플로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잔이 있었죠. 잔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to라고 쳐볼까요? 이게 사실 키워드가 아니라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기 때문에 .to나 그냥 to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의식 함수는 후에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같은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3.2 학점을 받은 거죠, 자는. 그 다음에 피터인데, 피터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요 키랑 피, 키죠, 키. 이름과 값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페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페어라고 적어봅시다. 페어라고 하면요,
코틀렛에서 많이 쓰이는 하나의 어떤 클래스 형태입니다. 데이터 클래스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페어라는 어떤 클래스를 써보죠. 앞에 포스트에는요, 키를 놓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래서 비터. 뒤에 세컨드 밸류에는요, 3.5학점, 이렇게 플로터 값을 넣죠. 자, 이렇게 페어로 넣어도 2랑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요. 어차피 이게 페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페어의 집합인데, 이 페어는 사실 엔트리라고 해요. 엔트리,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엔트리입니다. 엔트리. 엔트리는 이렇게 키랑 밸류의 어떤 묶음인데, 이 페어랑 같습니다. 거의. 네,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어, 페어, 페어가 세 개의 엔트리즈가 맵이 돼서 어떤 학생 이름과 스코어, 실수 값을 요소로 갖는 거죠. 이렇게. 밸류 값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처럼 우리가 한번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한번 바로 이렇게 밑에다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좀 이용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이즈가 있겠죠, 여러분들.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형을 쓰는 것도 나오죠. 요건 아까부터 익셉션이니까 잠깐 막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수형으로 사이즈 3짜리 또 맵이 또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다가도 get을 하시거나 다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스튜던트 스코어에 get이나 get 밸류 하시면 전하면 3.2f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맵과 해시와 딕셔너리에서 키랑 밸류들이 집합처럼 있다고 했는데, 그걸 키들과 밸류들을 따로따로 취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튜던트 스코어라는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을 찍고 K라고 치면요, 키즈라고 나옵니다. 키즈, 그죠? 이 키즈라는 것은 셋입니다. 셋. 그래서 키의 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키의 집합. 예, 키의 집합이 문자열로 나오죠. 우리는 지금 여기 제네릭을 스트링을 했기 때문에 문자열로 나옵니다. 키의 집합이죠. 네, 키의 집합. 그 다음 밸류의 집합도 있을까요? 네, 밸류는 집합은 여기서는 아니고요. 밸류 쓰겠죠. 복수형이니까요. 뭐가 될까요? 잠깐 보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봅시다. 여기다가 제가 V를 눌러야 되는데, 자, 이게 밸류스라고 보시면요, 이게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그죠? 예. 키스에서는 셋이었는데요. 얘는 컬렉션, 일반적인, 좀 더, 예, 일반에 대한 어떤, 밸류의 컬렉션으로 나와요. 값이죠, 값. 값의, 예, 컬렉션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랑 밸류스를 맵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요. 집합으로 나왔으니까 뭐 하면 되죠? 예, 포문이나 와이문에서 우리가 이터레이션, 순차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키를 하나씩 꺼내면서 우리가 대응되는 값을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루프를 통해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이 맵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값을 변경해 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저희가 셋과 리스트에서도 무터블과 무터블리티를 봤죠? 예. 그래서 불변이냐 가변이냐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변일 때만 우리가 값을, 요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뭔가 할 수 있었죠. 자, 불변일 때는 읽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겟하는 것밖에 안 됐었죠. 그냥 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맵에서도요. 그래서 무터블과 이무터블리티, 그래서 가변성과 불변성이 여기서도 존재합니다. 자, 스튜던트 스코어라는 우리가 요 맵에다가 한번 피터의 학점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피터라는 키를 넣어주고, 피터가 3.5가 아니고요, 4.0F로 바뀌었습니다. 정정된 거죠. 근데 에러가 나고 있어요. 왜죠? set이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입니다. 얘는 set을 할 수가 없는 immutable, 그죠? 마치 읽기 전용처럼 보이죠. 바뀔 수가 없어요. 불변입니다. 불변들. 자, 불변은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가변. 자, 이미 벌써 봤을 겁니다. 자, 그냥 맵이 아니라 뭐로 만들면 돼요? 네, 맞죠? 예, 무터블 맵으로 만드시면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예, 그래서
무토블 맵으로 저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다 그냥 직접 바꿔보죠, 그냥 여러분들.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주석화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 우리가 무터블 맵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냥 됩니다. 그죠? 그 이제 무터블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 자료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건 그냥 쓸 건데요. 그냥 쓸 건데. 앞에 맵업이라는 스탠다드 함수가 아니라 무터블 맵업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무터블 맵업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변이 되는 그런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띄울까요? 자, 그래서 앨리스 잔 페어라는 현재 3개의 요소가 페어, 페어, 페어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엔트리죠. 3개의 엔트리, 3개의 페어를 키밸류, 키밸류 쌍으로 갖고 있는 그런 변경이 가능한 가변적인 무터블 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해보죠. 추가를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앞에다가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추가를 한 다음에 한번 사이즈 찍어보고 키 밸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물론 변경은 없어요. 간만 한 거니까요. 자, 3은, 다 똑같은데요. 피터의 밸류가 4.0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신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신규 추가. 그죠? 변경되는 거 알았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 추가도 한번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해보죠. 신규 추가도 이렇게 하면 되게 쉽습니다. 안나라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죠? 무터블 여기, 스튜던트 스코어라는 맵에는요. 무터블 맵인데, 앨리스, 존, 피터만 있었는데요. 안나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안나는 4.5점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이즈가 3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즈가 하나 늘어서 4가 됐죠. 안나가 4.5에서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네요, 그죠? 예, 네, 들어갑니다. 자, 안나도 놓고, 자, 이번에 우리가 길동이도 한번 또 넣어보죠. 자, 길동이 2.2에요. 되게 낮죠? 한번 넣어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잔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빼는 거는 요렇게 리무브라고 합니다. 리무브. 리무브를 해서 특정한 키를 주면요. 그 키를 가진 페어를 값과 함께 빼버립니다. 그래서 잔은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추가됐죠, 추가됐죠, 변경됐죠, 빼는 거죠, 여러분들. 가변이니까, 무터블하니까 맵을 우리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이즈는 4 그대로입니다. 두 명의 안나랑 길동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잔을 빼버렸죠? 자, 최종적으로 잔은 빠져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잔이 없기 때문에, 안나 길동을 추가해도 사이즈가 4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안나랑 길동은요, 여러분들, 요 함수랑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되는 요 셋이라든가 풋이랑 같습니다. 근데 셋은 사실 많이 쓰이진 않는데, 코틀린에서는 사실상 맵에다가 새로운 키밸류 쌍을 추가한다는 풋 함수를 그냥 감싸가지고 셋이라고 다른 이름을 하나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풋으로 한번 여기다가 써보죠. 자바 해보신 분들은 다 풋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길동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2.2라는 값을 요소로 해서 길동 2.2를 페어, 엔트리를 묶어서 새로운 맵의 요소로서 풋 한다는 뜻이죠. 풋, 스트링과 플로트를 묶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풋 함수가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기초적인 어떤 맵에 대해서, 또 무터블 맵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요 맵은요, 잠깐 저희가 한번 무터블 맵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무터블 맵은 여러분들, 인터페이스입니다. 조만간 배웁니다, 저희가. 맵이라는 걸 이렇게 또 받고 있죠. 자, 푸시라고 해서 추가하는 거죠. 요소 키밸류를 이렇게. 리무브는 우리가 제거하는 거, 아까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또다 지울 수도 있어요, 클리어로. 앞에서 셋과 리스트 할때 봤죠? 컬렉션은 기본적인 어떤 함수죠. 그 다음에 리터레이터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엔트리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엔트리라는 게. 엔트리는 이렇게 키랑 밸류로 묶인 쌍입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묶인 쌍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맵도 한번 가보면요. 맵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죠. 맵은 비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해볼 거 있습니다. 근데 get은 있는데요. put은 존재하지가 않죠. 예, put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keys랑 values는 있네요. 그죠? 키의 집합, value들의 collection이 이렇게 나오죠. 자, entries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써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코틀린 공식 사이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트리는 페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맵에 쓰이는 기본 단위가 엔트리입니다. 그래서 키랑 밸류의 어떤 페어 묶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K랑 V인데요. 컴포넌트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라는 아까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거랑 흡사하죠.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엔트리나 페어들을 우리가 묶어서 맵이라는 컬렉션을 만들어냈죠. 맵. 맵은 이렇게 엔트리 페어들의 묶음입니다. 키 밸류 쌍들을 묶어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죠? 예. 키 밸류 쌍의 묶음. 그게 바로 맵이다, 해시다, 딕셔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는 불변이죠? 변할 수가 없어요, 값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 온리 액세스만 제공하는데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무터블이라는 가변 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요걸 한번 응용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고자 합니다. 응용 예제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요, 입력을 막 다양하게 받을 수 없는데요. 일단 그걸 위해서 뭔가 이메일 주소를 나열을 하겠습니다. 입력한다고 볼게요, 그냥. 이메일 주소가 주어지면요.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됩니까? at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는 골뱅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at이라고 하는 문자의 앞부분이 흔히 id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동 김, 김길동인데요. 김길동하고 골뱅이하고 구글닷컴이라고 하면 앞에 골뱅이 앞부분은 아이디나 어떤 식별자죠. 뒤에 있는 골뱅이 뒤쪽은 어떤 소속이나 단체나 조직 기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는 식별자가 돼야 돼요. 물론 얘두 개를 다 묶어 식별자긴 식별자인데요. 근데 우리는 일단 앞에 있는 이름이 유일무이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길동이 한명 있으면 이제 김길동은 들어올 수 없고 홍길동은 돼요 또. 그런 식으로 앞에를 키를 쓸 것이고요. 골뱅이 뒤에를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조직 기관, 뭔가 밸류 값을 쓰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요. 길동 김을 키로 쓰고요. 그 다음에 to 해서 google.com이라는 요 조직을 밸류죠. 값으로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장하는 맵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회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원들. 회원들의 이메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멤버들의 이름과 조직을 이메일만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처리합시다. 함수를 만들어 처리하자.